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이 가까워 오고 날씨도 좋고 마음이 싱숭생숭 그런 오후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만 지나면 저희 남부 지방 기준으로요. 이번 주말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찍더라고요. 영하를 면하고 쭉 제가 10일 기온을 대충 보는데 영하가 없더라고요. 그 영도 최저가 영도 이래서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낮 햇살이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고 다육이들 꺼내놓고 햇살 바라기 하다가 또 이렇게 예쁜 꽃들이 또 방실방실 베고니아입니다. 꽃이 참 오래가요. 그래도 그 추운 겨울을 다 견디고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 제라늄들이 이제 꽃대를 쑥쑥 올리고 이제 꽃필 준비를 겨울에도 예쁜 꽃들을 많이 보여줘서 저를 행복하게 했던 제라늄들인데요. 제가 제라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몇개 이런저런 인연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키울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멀티 볼륨 카프리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작은 몸에서 꽃대를 이렇게 쑥 올려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국민 제라늄이라고 하는 요 혹꽃, 요 핑크색. 이 핑크색 제라늄으로 제가 뭐 해볼 거다 해봤습니다. 제라늄으로서는. 부비부비부터 채종하고 파종하고,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너무 국민이라고 안 이쁜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친한 유튜버 언니께서 제가 받아서 하나도 안 죽이고 이렇게 열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 아주 정렬해 붉은 색깔입니다. 짙은 붉은 색깔이에요. 붉은 색감들이 카메라빨을 잘안 받더라고요. 이 꽃대를 아주 많이 몸은 크지 않는데 꽃대를 잘 올려주는 아이랍니다. 여기 또 있죠. 이 아이는 꽃대를 꽃봉오리를 얼마나 크게 올려주는지 너무 기특해요. 진짜 이거 겹으로 속으로 겹꽃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아주 고하게 이름 있는 꽃들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에게 기쁨을 주네요. 이 아이는 진짜 볼 때마다 보여드려도 이쁘기만 한 꽃도 어쩜 이렇게 오래 가고 꽃을 많이 피워주고 꽃색도 사랑스럽고 순둥순둥한지 정말 내가 갱스터님이 이렇게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고 우리 갱스터님이 보내주신 꽃이거든요. 본인 집에는 꽃이 안 피는데 왜 그러냐고 환경이 잘 맞는가 보다 하고 하시던데 너무 사랑스럽죠. 어쩜 색감이 이렇답니까? 그래서 콩나물을 제가 또 받았잖아요. 제가 열심히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분에다 심어놨었는데 벌써 잘 키워지면 달라는 예약된 우리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순둥순둥하고 제가 물 주고 싶을 때 그냥 꽃대 많이 올려가지고 꽃대 많이 올린 꽃대를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분과 영양이 필요할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도 그냥 마르기가 무섭게 마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을 팡팡 펑펑 주고 있습니다. 꽃대가 몇 개일까요? 제일 일찍 첫 꽃도 이렇게 컸답니다. 그래서 그꽃첫 꽃만 안 떼주고 계속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오래 피고 사랑스럽고 최고입니다. 요 임파찬스도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기미를 느끼는가 이렇게 핑크한 색감을 꽃봉오리를 이렇게 피워내주고 있습니다. 요 꽃봉오리 좀 보실래요? 정말 사랑스럽죠?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겨울 내 정말 추워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아주 정말 영하 14도 15도 그때는 제가 베란다에 두지 않고 며칠 밤은 제가 그 실내로 거실로 옮겨줬었는데요. 요즘 그 와중에도 꽃대를 이렇게 계속 맺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꽃을 터트려주고 있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정말 사랑스럽죠? 이게 꽃대를 터트려가는 모습입니다. 제라늄 하면 또 이 아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일장에 가서 정말 뿌리가 고사되어 가기 직전에 그런 아이를 제가 두개 5,000원 두고 들고 와서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따로 또 떼서 심어주고 해서 이 분이 크거든요. 제법 한 15cm 정도 됩니다. 직경이.
여기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꽃도 색감도 예쁘게 피어주고 있고요. 흰색하고 두 가지를 데리고 왔는데 흰색도 해마다 지금 꽃을 피워주고요. 꽃대도 지금 흰색은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꽃대를 큰 꽃대를 세 개나 올리고 있습니다. 흰색도 너무 깔끔하니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죽지 않고 사라져서 저에게 제라늄 키우는 기쁨을 준 국민 제라늄 시장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제가 이 흑진주를 만나서 겨울 내내 이렇게 예쁘게 꽃을 저에게 선물해줘서 행복한, 추운 겨울이기도 했지만 행복한 겨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전에 또한 번은 제가 최고로 꽃이 많이 맺혔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오늘이 최고로 꽃이 많이 맺힌 것 같습니다. 아, 이 흑진주 정말 꽃 많이 맺혔죠. 여러분들 보세요. 꽃바구니 같죠? 꽃바구니. 꽃바구니 같은가요? 꽃바구니 같죠? 아,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입니다. 겨울 내에 제가 마르기만 하면 물만 듬뿍듬뿍 주고 한 번씩 물비료도 섞은 물도 한 번씩 줬답니다. 제가 물 마르지 않게 열심히 물 집사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샤피니아 블루예요. 블루. 이두 아이를 제가 동시에 들여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없이 겨울 잘 지내줬고요. 얘들은 베란다에서 한 번도 거실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남부지방이었지만 원래는 정말 냉해 입지 않았던 분들도 냉해를 입었던 그런 추운 날씨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은근히 추위에 강한 아이들 같습니다. 또 꽃을 계속 맺어주고 있어서 제가 또 추운데도 불구하고 말랐다 싶으면 물을 열심히 줬습니다. 꽃필 때물 아끼면 이 꽃봉오리 못 피거든요. 꽃필 때 제라늄도 마찬가지고 꽃필 때물 아끼지 말고 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이 아이들이 꽃을 꽃봉오리를 피워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 이 아이는 꽃을 폈네요. 꽃은 쟤는 항상 이꽃 여기 밑에 여기 꽃만 이렇게 떼지 않고요. 꽃만 이렇게 떼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 꽃을 키우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요거 아마 요거 요렇게 되면은 꽃대가 마르는 때까지도 아마 영양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항상 요 꽃대까지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꽃대가 길게 나와 있죠. 이러면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이렇게 말라가는 꽃을 제거해 주는 것도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꽃대 자른 자리에 다시 꽃이 꽃자리에서 다시 꽃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더 꽃을 많이 피워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약간 밑에까지 올겨울에 끊임없이 꽃을 피워줘서 저의 겨울을 행복하게 해줬던 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예쁘죠? 저희 집 삽목둥이 칼란디바도 이렇게 꽃대를 저희 집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꽃 피는 속도가 꽃을 피우려고 지금 꽃대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루하루 꽃 피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햇살이 좋아서 시래기 위로 또한 바구니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앞으로도 여름도 오겠지만 이제 또 따뜻한 봄도 만끽해야 되겠죠. 항상 꽃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